무엇보다도 최근에 분위기를 막 하고 있는 그래서 KTF 매직엔스가 지금의 이 좋은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누구냐 강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4승 찍는다면 시즌 출발을 예전에 결승 다이렉트로 가던 바로 그 KTF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강민이 활약하는 시대가 오나 했는데 박세정이 선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요. 과연 결과가 어떨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먼저 강민 선수의 진영이죠. KTF 매직에스의 첫 번째 주자 강민입니다. 강민 선수 11시 보라색의 프로토스로 자리가 되네요. 네, 1승 이후에 그 분위기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자, 가로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메이드폭스의 박세정 선수. 박세정 선수는 노란색 프로토스죠. 예. 이 박세정 선수의 최근 경기를 볼 때 거의 뭐 최근 들어서는 완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후기 시즌 초반에만 하더라도 아직 이 선수는 안정감이 부족했었는데 후기 시즌 막바지 그리고 2차 파 시즌의 경기를 볼 때 견제면 견제,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팀을 책임질 에이스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박세정 선수를 경기 시작 전에 만나봤더니 오늘 조금 걱정이 된다. 왜냐? 리버 빌드에 대해서 리버 빌드가 좋은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시간을 낭비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오늘 강민 선수가 리버를 안 썼으면 좋겠지만 이 리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너무 세다는 걸 어제 경기를 통해서 늦게 알았다고 했거든요. 네. 자신의 패턴대로 꾸준히 연습을 했는데 이제 리버에 호되게 당하고 그거의 파헤법을 정확하게 찾아오지 못한 그렇죠. 네, 그런 상태라는 건데 사실 완벽한 전략을 준비해와도 현장에서는 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맨날 지는 또 반대로 맨날 지는 전략을 가지고 와도 간만 잘 살려서 현장에서 경기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당한 긴장감은 원래 또 경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만큼 뭐 리버에 대한 신경을 써왔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왔겠죠. 네. 자, 박세정 선수 은근히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상대 강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게 또 기대가 되고요. 네. 자,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 네. KTF 매직에스만 만나면 윈메드폭스 늘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기 때문에 상대하기 쉽진 않아요. 팬 미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일단 2008 시즌은 일단 3대0 승부가 정말 많은데요. 맞아요. 예, 그래도 이 두 팀이 붙으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한 10시는 대학 끝나지 않을까라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강민 선수는 제일 늦게 정찰이 되고 있고 박세정 선수는 다이렉트로 한 번에 바로 정찰 갔습니다. 일단 뭐 가스 채취가 조금 더 강민 선수가 박세동 선수에 비해서 늦다 정도이지 뭐 아직까지는 뭐 큰 차이 없이 일단 질러 뭐 한 개로 상대방 본진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민. 네. 자, 보라색 강민 선수의 진영이었고요. 질럿 하나 달리는 걸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질럿은 프로브 옆으로 미리 빼놓습니다. 지금 일단 수비로 네, 바로 달리지 있죠? 않고 이제 두 번째 질럿을 웬만하면 누르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프로브가 가보고 판단하겠죠. 아마 바로 드라군 나올 거예요. 그래야 네. 더 질럿 한 마리도 쫓아내기, 잡아내기 쉽고요. 조금 독특하게 질럿 한 개를 본진 안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의 본진 넥서스 주위에 지워놨기 때문에 늦게 들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드래곤 바로 나왔고 자, 프로브를 아직까지는 한 개도 못 잡았죠? 네. 못 잡았어요. 역시 정찰 프로브도 살아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상태. 별다른 재미없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강민 선수의 질럿. 예, 수비. 수비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 바로 뺀. 좋아요. 뺀 것도. 다시 또, 다시 또. 기회도 하나. 네. 쟤는 아까 맞았던 애거든요. 자, 그래도 한 기는 결국은 잡아냅니다. 네. 집념이에요. 하지만 하나 잡고 자신의 프로브도 있었고, 질럿까지 만약에 잃는다면. 손해죠. 네, 질럿은 잡힌 것 같고요, 이미. 저 프로브 잡히면 손해요, 손해. 네, 손해 맞습니다. 예, 도망갈 데 없어요. 네, 물론 그래도 뭐 질럿이 없더라도 뭐 드라군의 수로 지금 경기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또 게이트웨이를 두 개까지 늘리고 있는 강민 선수. 네, 그렇지만 박세정 선수는 원게이트에서 드라군 꾸준히 찍어주면서 다른 테크트리를 지금 탈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거한 물량전이 가능한 맵이기 때문에 양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지. 네, 앞에 이 콜로세움 맵은 앞에 두 개의 언덕에 멀티 딱 하고 물량에서 한번 밀리면 조금씩 캐논을 이어나가면서 지킬 수 있는 센터 쪽에 나와있는 멀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힘싸움에서 어떻게든 초반 승부를 내야 멀티도 막 하고 이기는 거지, 이 맵은 프로토스가 막 지고 있는데 멀티 간신히 이어나가면서 템플러 뽑고 이런 역전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맵입니다. 한번 밀리면 그대로 예. 밀려요. 그리고 지금 박세정 선수 일단 투게이트웨이를 지금쯤은 올려주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민 선수가 몰래 정찰을 성공을 했거든요. 드라곤 한 개가 지키면서 이 게이트웨이를 들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들켰습니다. 늦었어요. 그러면 강민 선수는 일단 공격을 준비하죠. 그럼요. 네. 당연히 지금은 당장은 숫자가 많은 걸요. 자, 강민 선수의 드래곤들이 앞으로 나오죠. 박수영 선수도 지금 사업 바로 준비해 놔야 되고 끝났나요? 예, 예. 네, 사업은 지금 끝났고 원게이트가 유지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멀티 하나에 포석을 딱 깐 건데 강민 선수가 지금 본진의 원게이트였다면은 멀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다 로보틱스 만든 거야? 혹시 몰래 스타델 아둔? 예.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면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멀티 이후에 드래곤 물량에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데 강민 선수가 그걸 깨기 위해서는 리버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그럼요. 자, 박세정 선수 확실히 멀티는 하나 빠르단 말이 안 맞다고 빨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도를 알아채고 있는 강민 선수라고 볼 때 리버 한 개 타이밍 이전에도 드래곤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드래곤으로 끝내기는 힘들어요. 박세정 선수가 그 연습이 안 돼 있을 리가 없거든요. 언덕 지역은 미리 서 있어요. 자, 언덕 지역 거기 질러서 하나 있고 네, 상당히 힘든 상황이 드는데 지금은 드래곤이 많아요. 네, 추가 박세정은 침착하게 언덕 쪽 끼고 싸워야 됩니다. 언덕 때문에 찌받지 못하는 위치에서 싸우면 한 방에 멀티 지역까지 밀릴 수 있어요. 숫자가 네. 약간이라도 밀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싸움 전투 잘해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또 이 협곡이 안 맞고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고립되죠. 지금 박세정 선수의 초반 전략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민 선수 어떻게 할 겁니까? 박세정 네. 선수는 지금 앞마당이 빠르단 말이에요. 네. 자원체지 빨라요. 지금 이 드래곤으로 끝낼 수는 없고요. 지금 로보틱스가 조금 더 빨랐거든요. 리버 추가 한 개 타이밍이 빠른데 강민 선수는 리버가 아니라 그냥 압박 이후에 멀티하고 안정적인 중반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옵션 이렇게 되면 예. 자원적으로는 확실히 불리하게 가는 건데요. 발업 질럿도 박세정 선수가 훨씬 빠를 테고요. 같은 종족전에서 그것도 힘싸움이 진행이 되는 콜로세움에서 멀티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 예,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박세정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옵저버가 나와서 강민 선수의 체제를 보고 하나의 추가 멀티를 가져간다던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앞마당 멀티 하나 이후에 하이템플러까지 먼저 가면은 일단 박세정이 미세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민 선수의 옵저버 이제서야 멀티를 확인하는데요. 아뿔싸 하겠죠? 네 번째 세트에 나오는 이영호 선수와 박성균 선수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여기 불 붙고 있어요. 네, 일단 오늘 3대0으로 끝나면 못 보잖아요. 예, 욕심 같아서는 정말 이 두 선수의 경기만큼은 네.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 팀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네, 일단 보고 싶은 경기는 있으면 보고 봐야 돼요. 어떻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경기로 돌아가 보면 강민 선수가 자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길이 근처에서 싸우면은 결국 싸울만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걸로 놓고 볼 때는 아직 양 선수 누가 뭐 이기겠다 뭐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자, 박세동 선수 템플러 칼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멀티가 빠른 박세정 선수 확실히 게이트 늘어나는 게 빠르고요. 강민 선수가 나름대로 자리는 잘 잡았는데 게이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병력이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름대로는 저쪽 멀티는 빨리 주지 않겠다라는 강민 선수의 포석인데 박세정 선수 입장에서는 저 병력 딱 몰아서 물론 이제 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오히려 갇혀서 잡혀먹히게 되면 네. 강민 선수의 부대가 현격하게 지금 네. 예, 약화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 콜로세움 뒷길이 또 있긴 하니까요. 갇히진 않겠네요. 이제 미리 빼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강민 선수는 아무래도 그 뭐 초반에 투게이트에서 드래곤 위주로 생산했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조금 뒤쳐져요. 네, 그래서 일단 게이트웨이가 이미 6개 늘어난 박세정과 강민 선수는 이제 5개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입구 지역에서 뺀 이유는 어차피 입구 지역에 있으면 지거든요. 그리고 뒤로 빼면서 양 언덕 끼고 제2의 추가멀티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결국 자원적인 차이를 제2의 추가멀티를 빠르게 하면서 역전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강민 선수는 보다 더 시간을 끌어서 조금 더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병력 규모가 갖춰질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박세정 선수는 드래곤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또 하나의 멀티는 빨리 할 욕심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게이트 쫙 늘려놓고 템플러 그
캐논 하나도 없이 병력을 뽑다 보니까 게이트 늘어난 숫자가 빠르고요. 네? 템플러와 반업질러 시스템이 상당히 빨리 갖춰졌습니다. 이때 강민 선수가 캐논 없이 템플러 없이 수비한다면 가죠 지금 예, 밀릴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 캐논도 없고 언덕 지역이고 뭐고 하이 템플러의 사이렉스톰은 뭐 그런 거 상상 무시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병력들이 지금 네. 막 눈으로 보기에도 많죠. 박세정이 두 마리가 한 번씩만 제대로 찢어주고 발업질러시 달라붙고 드래곤이 뒤에서 지원사격을 한다면 강민 선수 이번 러쉬를 막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병력 규모도 확인했습니다. 예, 발업질러도 강민. 이제 곧 예, 마치 상황인 것 같고요. 다크! 네. 자, 그런데 강민이 이것만 막아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옥저버가 뒤늦게 오고 있어요. 지난번과 같이 영웅 다크테플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발업질러시 많습니다. 자,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네. 없느냐 첫 경기의 승패가 여기 달렸어요. 템플러에서 붙어줘야 되는데 뒤쪽에 아쿠까지 네, 물론 지금도 병력을 압도하고 있지만 옥저버가 있으면 확실하게 경기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아쿠도 잡혔어요. 뚫리는 분위기에요. 뒤쪽에 질럿이 달려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박세남 선수는 지금 추가 병력 안 오나요? 예, 아직은 추가 병력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보스에서 네. 출발, 이제 출발합니다. 바로 질럿으로 빨리 추가시켜야 되고 자, 옥저버도 일단 강민 선수가 위기에 몰리게 했는데 한 번은 막아줍니다. 네. 하지만 박세정이 추가 변력까지 합쳐지게 네. 되면 결국 마을이 높아지죠. 옥저버도 왔어요. 강민 선수는 게이트 늘릴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럿까지 오면서 강민의 추가 멀티를 가져가지 못하게 박세정 여기서 원천 봉착할 네. 것 같아요. 이제 겨우 5개의 게이트예요. 네, 박세정 선수는 게이트에 이미 쭉쭉 늘어난 상황. 랠리 포인트 11시에 다 짓고 쉴 틈 없이 몰아붙이면 네. 게이트웨이까지 지금 파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멀티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강민 선수의 본진만 파괴를 시켜도 그냥 지진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박세정 선수 거기에 파일럿까지 그래도 건물 사이에 질럿들이 끼어서 싸웠기 때문에 네. 강민 선수의 배치가 확실하게 좋아요. 자, 프로브까지 다 나왔어요. 일단 한 번은 막아줘야 되는데 뒤쪽에 프로브 와 앞쪽에서 전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경을 그렇죠. 못 쓴 거죠. 이거 막느라고 지금 아주 땀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수비하고 있는데 여기 수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거 충분히 찔러주면서 여기서 시간만 끌어주게 하고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눠서 하나, 둘 해서 멀티 두 개를 같이 피해를 주는 박세정 선수. 아, 추가 병력은 또 멀티 치고요. 이 넥서스 깨지면 희망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키는 병력인데 강민 선수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자, 여기 빨리 와야 되는데요. 달라붙는 병력이 많아요. 박세정의 질럿이 많은데 넥서스 깨졌어요. 예, 일어나게 가네요. 박세정 선수 일단 뭐, 빠지는 스타일이죠 지금. 예, 자신의 언덕적 멀티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가 멀티를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힘들어요. 병력 짜내서 오히려 이번에는 강민 선수가 영러시를 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받은 피해가 강민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받은 만큼 뭐 다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좀 갚아줘야 되는데 글쎄요, 이 병력 가지고 이게 될까요? 지금의 병력으로는 힘들고요. 한 번 더 조합이 돼서 강민 선수 역시 사이닉 스톰이 두세 방 잘 나가지 않으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콘 두 개와 하이 템플러 두 개가 추가되면서 바로 영러시로 아예 지금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시간만 끌 경우에는 박세정 선수가 멀티를 해도 더 할 수 있고 물량도 이미 훨씬 많아요. 지금 개인하면 봐도 그 인구수 차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럼요. 예, 게다가 아직 하이 템플러 다시 한번 가죠. 하이 템플러가 사이닉 스톰을 지금 언덕적 멀티에 강민 선수의 멀티에 다시 한 방. 12개의 프로브나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민 선수를 괴롭게 만드는데요. 네. 박세정 선수가 또 저 템플러 하나 잡으려고 질러 두세 마리 빼놓으면 가뜩이나 지금 센터 싸움 할 때 병력이 부족한 강민 선수가 그 질럿 한두 마리도 아깝게 되는 거죠. 두세 마리 한 번. 영러시 사이를 박세정 선수가 한 번 친 데 또 치고 있어요. 이것도 못 맞게 될 가능성이 사실 많이 높습니다. 예, 일단 예, 아칸이 가다 죽여 아칸이 따로 돌았어요. 뒤쪽이 빠져 있었죠. 예, 그래도 박세정보다 아칸이 많다라는 거. 네. 예, 그것이 하나의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야, 소문 아쿤이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마침 당장 보이게 강민의 드래곤도 접고. 예, 박세정 선수가 언덕 지역 위로 올라가서 지금 질럿이 훨씬 더 많거든요, 박세정. 네. 캐논 힘들고요. 한번 내가 훨씬 더 많이 자원도 많이 먹고 많이 뽑았으니까 뚫어버릴까 했는데 강민 선수가 선방을 했다. 적당히 밀어주다가 멀티만 딱 빼고 나와도 박세정 선수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그럼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
빠져서 박세정 선수는 이 러시가 맡기고 난 다음에 치마벌이 하나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넥서스마저 깨버리면은 또 깨니까 이거는 박세정 선수가 팀을 굳히는 거죠. 야, 이거라도 지켜야죠. 강민 선수 이거는 진짜 기필코 지켜야지. 네. 나중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걸 지켜도 박세정 선수가 멀쩡히 유리해요. 병력만 90%만 떠나면 할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세정 선수는요. 지금 저곳은 템플러 두 번에 이번 견제까지 세 번째 견제 받고 있어요. 네, 일단 처음 시작 빌드에 유리하면 가지고 시작한 박세정 선수였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플레이가 기가 막히는데요. 네. 뿐만이 아니라 견제 플레이까지 곁들여져서 진짜 완벽하고 있어요. 경기를 즐기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도 멀티 견제 넥서스 네, 11시에 셔틀 견제까지 네. 지지 분위기 자체가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런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박세정 선수가 강민 선수 너무 아쉬운데요. 자 무엇보다도 박세정 선수가 처음에 타이밍 잡고 나온 그 공격이 진짜 박세정 요즘 물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네 정말 잘하네요. 일단 빌드에 네, 위험한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하는 빌드였는데 그 상황을 놓치게 했고 좋게 만든 다음 이후부터는 견제면 견제 공격 여러 가지 안정감 팀의 확실한 프로토스 에이스 카드네요. 박세정 그러네요. 자 이렇게 박세정 선수가 진짜 리베이드 폭스에서 든든하게 프로토스 라인으로 에이스로 지켜진다면 리베이드 폭스 지금 1승 2패입니다만 앞으로의 분위기 충분히 더 좋을 수 있겠다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2차전도 저그전이고요. 2대0 분위기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번 시즌은 3대0까지 끌고 가는 경기 많이 나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개인전 2승하면 팀쿨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3연승하는 분위기. 그 웨일 박스의 기세를 KTF가 두 번째 경기에서 저지시켜야 됩니다. 패병우 선수가요. 그럼요. 자 KTF의 승형님 강민 선수가 첫 번째 대결에 나섰습니다만 아쉽게 박세정 선수의 힘에 정말 밀리고 말았고 반대로 박세정 선수는 진짜 이렇게 나와서 워낙 KTF하고는 진짜 맞불로 계속해서 네. 이기느냐 지느냐 요 싸움인데 첫 번째 세트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선수들이 안정감이 있어지죠. 네 그럼요.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박세정 선수가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3승을 찍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를 쭉 이어나가게 되면 박세정 이번 시즌 4승왕까지 노릴 정도로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강민 선수 아쉽게 패하고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강민 선수와